시사로 보는 인문학, 뉴스에서 지식 줍기, 퇴근길 사피라이브. 자, 오늘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김태훈 교수님 그리고 손수 변호사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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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자, 제가 가장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느끼는 조합입니다. 예, 일단 교수님과 가장 많이 했고요. 아, 네. 손 변호사님은 이제 그 저희 회사 같이 이제 주주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심리학적으로 볼 때 제일 만만하게 느끼는 거 아닙니까? 완곡하게 표현해. 네, 예, 예, 예. 뭔가 충분히 약간 그 개겨도 될 것 같아. 이런 예, 느낌인 예, 거죠. 예, 예. 네. 저만 그런 게 아니군요, 교수님한테. 교수님이랑은 네. 생각보다 이게 또 그 심리학을 네. 또 공부하시는 분이라 그런지 좀 더 심리적으로 기대게 되고 뭔가 아, 네. 느낌이 그리고 그때 이제 저희가 그게 컸어요. 예, 예. 그 전에는 그런 느낌이 안 들다가 네. 유일한 학력고사 세대라고 교수님이 엄청 갈구셨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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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다음부터 왠지 네. 저 정도면 나도 한번 개겨볼까. 왠지 약간 좀 부모님 대하는 것 같고 자상하고 인자할 것 같다. 예. 아. 네. 네, 제가 학력고사 세대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저희 축구 쪽, 예, 스포츠 예. 쪽에, 네네. 교수님과 동갑인 해설위원 분들이 저랑 또 친분 있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누구죠? 박문성 의원님도 74년생이고, 아~ 네, 그래서 좀, 뭔가, 편안하다. 네, 제가 예, 이제 예. 그래서 한 71년생까지는 커버하더라고요. 아~ 근데 70 한준 의원부터는 네네. 좀 어렵습니다. 예. 아, 71년까지는 괜찮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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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면에서 이제, 그 78년생 손 변호사님은 이제 아주 편안하죠. 별 차이 안 나요. 네. 자, 여러분 오늘도 또 선물이 있습니다. 커피 쿠폰도 드리고 책도 보내드리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 저작권과 관련된 주제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는 시간이 좀 지났죠. 작년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뭐 올해까지도 있었나? 그 많은 이 웹 커뮤니티를 강타했었던 누누TV. 특히나 네. 요즘에 이제 대 OTT 시대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라이브를 하고 있는 유튜브도 막 프리미엄이 있고 멤버십이 있고 뭐 보면은 뭐 티빙, 쿠팡, 넷플릭스, 뭐 디즈니 네. 아마존, HBO. 뭐 HBO 뭐 그리고 웨이브. 네, 또 뭐 있을 텐데 또 여러 가지가 있죠. 예, 네, 네. 뭐 왓챠. 왓챠도 있네요. 엄청나게 네. 많다 보니까 근데 또 음원으로 가면 멜론 아니면 스포티파이, 유튜브 뮤직, 애플 뮤직 그것만 다 모으면 어떤 분들은 한 20만 원 나간대요. 한 달에. 네. 누구는 그거를 이제 인터넷 세금이라고. 그런 표현을 쓸 정도로 네. 많이 구독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이거를 좀 다이어트 해야 된다. 좀 줄이자. 그랬는데 또 참 그 묘하게 네. 저거 봐야지 하는 거는 꼭 딴 데서 하나 띡 다른 데 있어요. 다 모여 있지 않습니다. 저희 그쵸. 최근에 스포츠 네네. 같은 경우에 저희 예를 들면 아마 팬들이 많이 좀 이해하시기가 편할 텐데 손흥민 선수가 뛰는 프리미어리그는 스포티비가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하나 구독하면 거의 대부분 해결이 됐어요. 그동안 그랬죠. 예. 근데 네.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 갔습니다. 거기 쿠팡이 샀어요. 그래요? 네. 근데 김민재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으로 네. 갔거든요. 독일로 갔죠. 거긴 또 티빙이 샀습니다. 갖고 있었어요, 원래. 그러니까 축구 이 코리안 리그들을 보려면 찢어서 해야 되니까 이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거죠. 사실 이거는 그 스트리밍 회사가 한 게 아니라 선수들이 알아서 갔기 때문에. 네, 좀 제가 또 그게 문제 아닌가. 네. 네. 사실 이제 한 군데 좀 모아주면 네, 되는데. 그러니까요. 선수들의 이 또 네. 커리어를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 누누TV가 처음 등장했을 때 사람들이 그렇죠. 와 대박 무료로 이거 다 본다고? 이러면서 엄청난 히트를 쳤습니다. 저 고백하겠습니다. 고백. 아직 공소시효. 아 지금 뭘 상상하시는 거예요? 예. 네. 그게 아닙니다. 예. 네네, 뭔지 네네. 알겠어. 그게 아니야. 예, 예, 그게 아니고 네. 처음에 사람들이 누누TV 막 찬양을 하고 난리가 났을 때 저는 이게 정말로 네. 합법적으로 누군가 큰 사업을 벌여가지고
그 메타 OTT인 거죠. OTT를 통합해내. 아~ 네. 그래서 뭐 어떤 수익 모델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새로운 모델을 창출했다. 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완전 불법. 대놓고 불법이라니. 저는 근데 사실 좀 처음에 누누 TV가 나왔을 때 놀랐던 건 기술력에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걸 담원했는데 이렇게 고화질로. 그래서 야 이게 되는구나. 잠깐만 본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봤죠. 안 봤어요. 캡처샷이 떠돌아댕겼어요. 진짜. 오케이. 캡처샷이 다 떠돌아댕겼어요. 이런 탈압박은 인정해야 됩니다. 아, 그럼요. 네. 그 대한민국에서 네. 축구 선수들 중에 탈압박을 못하는 선수들은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축구 그 해설위원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 근데 우리나라 그 인생 자체가 팍팍하다 보니까 아, 그쵸, 압박에서 예. 벗어나고 싶어 하는데 압박을 벗어나지 못하는 미드필더들은 욕한다. 아, 그런 느낌이었던 거죠. 네. 교수님 그 처음에 누누TV의 존재에 대해서 언제 저는 인지하셨나요? 뉴스가 나오고 알았어요. 왜냐면 제가 TV, 저는 OTT도 TV도 거의 보질 못해서. 최근에 예, 그 영화 사피라이브 하면서 두 편 보셨을 때 굉장히 네, 즐거워하시더라고요. 정말. 아, 사피라이브가 아주 저를 즐겁게 해주는 덕분에 영화도 보고요. 네. 핑크퐁 시네마 콘서트만 봤는데. 싱얼롱으로. 그렇죠. 예, 예, 예. 근데 그럼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고. 그렇죠. 네. 그 접속이나 이런 건 안 해보죠. 그러니까 뉴스를 통해서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 네. 그때는 뭐 접속할 생각을 잘 못했죠. 아. 소매님은 아예 들어가 네네. 보신 적도 없나요? 없어요. 아예. 네, 아예 없어요. 아. 네. 이게 결과적으로는 불법이기 때문에. 네. 폐쇄가 됐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부활조짐이 좀 보였어요. 새롭게 하겠다. 그 다음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큰 시장을 만들어 놓은 곳이 바로 강의 시장이죠. 아, 온라인 아, 강의. 온라인 강의가. 아, 그렇죠. 예, 예.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 중에서도 수능 강의랑 공무원 시험 강의는 패키지로 하면 1,200만원짜리도 있고. 아. 물론 그러면 이제 다 뭐 프리패스 하는 그런 1년 내내. 네. 그거를 다 모으겠다. 메가스터디 이런 거요? 뭐 이런 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 공부하는 수험생분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혁명이다. 사실 솔깃할 수 있어요. 왜냐면 있죠. 엄마 아빠한테 돈 받아가지고 딴 데 쓰고 빈땅 치고 거기서 보고 이거 봐라. 예. 이러면 또 이제 엄마 아빠랑 협상도 가능하죠. 예, 가능하죠. 내가 공짜로 볼 테니까 원래 지급해야 되는 강의료 반만 달라. 이 정도면 좀 괜찮지 않습니까? 그거는 굉장히 그 양심적이네요. 그렇죠. 그냥 제 돈 받고 딴 짓 해도 되는데. 아, 그런가요? 아, 예, 그럼요. 반성하겠습니다. 네. 네. 어차피 불법죄. 아, 네네. 근데 결국엔 그것도 안 됐어요. 이게 다들 아시겠지만. 저작권에 저촉이 되고 문제가 있어서 이런 건 진짜 불법인 거죠. 일단 그 누누TV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자면 접속자가 누적이 8,300만 명이었다고 하고 엄청 많이 봤네요. 누적 조회수 18억 회. 어휴, 이게 야 어마어마하네요. 네.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근데 이게 요즘은 잡히지만 네. 예전에 우리가 다 썼었죠. 예전에 예전 뭘 정말 옛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옛날 말고 정말 옛날은 저희가 잘 모릅니다. 그건 이제 사실 이제 탕력부사 세대. 아 근데 그때 인터넷 없었는데 정말 옛날에는. 아니 저는 그 유학 시절에는 비디오 빌려서 한국 드라마들 보는 그런 때였습니다. 뭐 보셨어요? 무슨 드라마였어요? 아니 그때 그 한국 식료품점에서 보통 비디오를 빌려 보시거든요. 네. 거기 가면은 일주일치 프로그램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디오를 사실 이게 복제한 거잖아요. 어떻게 그쵸, 보면. 그렇죠. 그거 자체가 불법일 수 있어요. 건데, 제가 정확하게 네. 잘 모르겠는데. 예전이니까. 네네. 어떤 거 보신 거 기억나죠? 그때 막, 그, 예능 프로그램 엄청 유행했었는데, 강호동 씨가 진행. 2박 2일. 아니, 그거보다 훨씬. 스타킹? 훨씬 그 전? 천생연분. 천생연분? 진짜, 저 고등학생 때요. 아, 산장 미팅 이런 거네요. 예. 신나는 토요일 불타는 일반 신부분이 그거 막 그런 거 하고 있을 때야. 동고동락하고, 예. 아, 오늘도 이 분위기군요. 아, 그때 그 시절. 네. 아, 그때는 이제 비디오로 이걸 했었고, 사실 최근에, 아, 저도 최근은 아니지만, 그거 많았었죠? 뭐요? 소리바다. 소리바다. 아, 랩스터. 아, MP3. 네. 그거는 90년대 후반입니다. 후반. 맞아요. 네. 소리바다. 지금도 회사가 있어요. 있더라고요. 네, 지금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지나가던 게 보면, 저 소리바다다 써있는 건물이 예. 보여요. 랩스터도 많이 썼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개념으로, 당나귀. 아, 이거는. 당나귀. 이동키. 네네네. 썼었죠. 그 다음에 푸르나. 푸르나. 그리고 토렌트. 이거는 이제 P2P랑 좀 다른 개념이지만 네. 토렌트도 많이 썼습니다. 비슷하죠, 사실은. 예전에는 그런 기억이 나요. 만약에 어떤 드라마나 혹은 영화를 극장 가서 봤다 그러면 친구들 사이에서는 죄송합니다. 저런 비읍시오. 아, 그래요? 왜 거기 가서 봐? 아, 어차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 그냥 받으면 되지. 왜 그걸 넌 돈 주고 보니? 너는 좀 모자라다.
네, 진짜 정말 순화해서 예, 표현한 건데 욕 먹을 정도로 다들 이걸 많이 썼습니다. 그때는 이제 데이트할 때 네. 극장 가는 거 말고는 그냥 받아보면 되지. 왜 돈을 쓰냐. 그러니까. 그 돈이면은 차라리 다른 데 가서 맥주 마시겠다. 그죠. 네, 그런 상황이었죠. 이 정도로, 근데 그러다가 하나둘씩 일단 음원에서, 네. 이거 안 된다. 그래서 막히기 시작하고, 그리고 P2P에서 다운을 받더라도 제휴 컨텐츠라 그래서 2,000원을 내고 다운을 받아야 되고, 이게 최근에 생각하면 그래도 많이 좀 바뀐 다음에 이제는 거의 대부분 돈을 주고 쓰는 네. 시대로 접어들었다 생각했는데 누누TV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올라오는 거 보니까 여전히 사람들은 아 이거 나 돈 내고 안 보는 방법이 있으면 안 내고 보고 싶다라는 그 심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할 수만 있다면. 그렇죠. 네. 근데 그러면 불법인 줄 알면서도 이거를 좀 보는 이유는 공짜가 좋아서겠죠? 그럼요. 공짜를 안 좋아하는 사람은 뭐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근데 그게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지만 뭔가 좀 걸릴 것 같으니까 네. 참거나 뭐 아니면 스스로의 어떤 도덕률이 너무 강해서 그냥 돈을 내거나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안 좋아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공짜면 무언가 숨겨진 게 있지 않을까라는 그치?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공짜를 좀 안 쓰고 하자 있는 거 아니야? 네네네. 아니면 뭔가 이렇게 하다가 걸리는 거 아니야? 함정. 뭔가 숨은 비용이 있겠지. 그죠. 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무료 배송이 사실은 무료 배송이 아닙니다. 다 그 제품 가격에 포함돼 있고 예, 살짝 녹여놓는다거나 그래서 비교해보시면 무료배송이 아니고 배송비가 붙은 건 조금 싸요. 아니면 최소한 몇 개 이상을 사야 무료배송이 된다거나 어쨌든 이런 심리가 있는 가운데 여기가 보면 이런 사이트들은 이제 국내 서버를 두면 이제 다 잡히기 네. 때문에 그렇죠. 해외에서 서버를 두고 있다가 걸리고 그러더라고요. 그 저는 처음에는 이런 사이트들이 그러면 아니 수익 창출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사이트들 다 수익 창출하는 방법이 좀 있잖아요. 사실 이게 수익 창출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 표현 자체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누TV도 그렇고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들 수 있거든요. 운영하는데. 예.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게 광고 수익도 미미할 것 같고 그 자체로 도대체 어떤 사업을 하는 건가 잘 모르겠는데 예. 진작입니다만 이 누누TV 방식이 과거에도 없지 않았습니다. 즉 외국에서는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어떤 성적인 동영상들, 성인물? 네, 성인물을 불법으로 막 마구 올리는 거죠. 아, 사이트에. 그쵸? 그러면서 일단 사람을 모으는 거예요. 사람을 모으는 게 목적이다. 네. 사람을 모아서 그럼 뭘 하느냐? 그 사람들에게 뭔가를 홍보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것들을 홍보하느냐? 모르는 거 아니야? 좀 불법적인 그런 사업들을 홍보하는 거죠. 불법 도박, 뭐 네, 그런 거. 도박이든 게임, 네, 뭐 여러 가지 좀 약물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네. 아니면 성인물. 네, 그렇습니다. 예. 이런 것들, 아니면 아예 이제 어떤 직접적인 성매매. 라든지, 또는 가끔 기획부동산. 아, 기획부동산. 말도 안 되는 투자. 그리고 최근에 인스타그램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아실 건데, 말도 안 되는 재테크 홍보. 있죠. 네. 진짜 택도 없는 홍보. 말도 안 돼. 정말. 말도 안 돼. 하지만 걸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있죠. 그런 쪽으로 불법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끌어들여가지고, 낚으려는 그런 함정의 기능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한테는 문자로 종종 오잖아요. 문자요? 뭐 막 그 리딩방 이런 거 많이 네, 오잖아요. 네, 네. 그 옛날에 어떻게 가입하신 데서 오는 거 아닌가? 계속? 모르겠습니다. 기획부동산 문자가 생각보다 많이 와가지고 내가 도대체 뭘 하고 다닌 거지? 근데 이거 약간 별개인데 네네. 요즘에 저 네 어디서 와요? 뭐 이렇게 그 약간 그게 있나 봐요. 유행이 있나 봐요. 네네 한참. 주식 얘기 나오다가 아. 그 다음에 한참 해외 선물을 하라고 그러다가 요즘에는 로또 번호를 그렇게 알려준다고 하루에 한 8개씩 옵니다. 근데 저는 로또를 사본 게 한 두 번 사봤나? 지나가다가 네네. 그런 어떤 사이트도 가입해본 적이 없는데 로또 번호를 가르쳐준다 엄청 와요. 그 로또 번호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유죄 판결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그 제가 뭐 수학은 잘 모르지만 확률도 잘 모르지만 그동안 어떤 번호 나왔는지가 앞으로 어떤 번호 나올지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수학적으로. 네, 그렇죠. 그런데 과거 번호를 분석해서 이번 주는 뭐다. 그러니까요. 이걸 추천해주는 게. 그걸 알려준대요. 네, 이거 말도 안 되고 본인도 믿지 않으면서 한다. 이건 사기거든요. 네, 처벌을 받고 있고. 그리고 기획부동산 제가 비슷한 사건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누구에게 왜 뿌리는가. 그 대상은 누구인가 봤더니 번호가 팔립니다. 팔려나가요. 그러면은 처음에, 아, 마구잡이로 무작위로 선정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무 쌉니다, 단가가. 그치. 전화번호 하나당. 맞아, 맞아. 그러면 실속이 없어요. 그 범죄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좀 걸러내야 되는데, 애초에
아주 이런 어찌 보면 좀 홍보 영업의 목적에 맞는 타겟을 예,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구합니까? 물어봤더니 아 이게 그런 조직이 있다. 아. 발로 뛴다. 아니 발로 어떻게 뛰어요? 그랬더니 모델하우스에 나간대요. 그래서 모델하우스 주차장에 서 있는 거예요. 입구에. 그러면서 차가 지나갈 때 전화번호가 딱 앞에. 아. 그거를 받아 적습니다. 다. 와, 그럼 진짜 숙이네요. 이거는 정말 부동산에 관심이 있고 정말 현장까지 와서 모델하우스를 보고 설명회를 듣는 사람들이니까 확률이 매우 높죠. 그 정도 노력이면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군요. 인정합니다. 예, 그거 진짜 노력한 네. 건데. 네네, 그렇죠. 네. 어우, 뭐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더라고요. 아, 그게 네. 다들. 예. 저 모델하우스 딱 한 번 가봤는데. 어? 그때 털렸네요. 근데 한 번 털리고 아마 그 업자들 사이에서 그렇군요. 네네. 김태훈 교수님의 네. 번호가 막 돌고 있겠죠. 혹시 통화를 해보신 적도 있습니까? 전화가 올 것 같은데요. 아니, 문자가 주로 오고. 전화가 오는 거는 이제 네. 대부분 요즘 뜨니까. 아, 잘 안 받으세요? 네. 그래서 안 받는데. 한 번 받아가지고 대화를 몇 마디 하잖아요. 그러면은 좀 더 비싸게 팔립니다. 받았음. 대화했음. 이거는 더 프리미엄 번호로 팔리죠. 그렇구나. 관심도 높으니까. 네네네. 일단 받아서 얘기한다는 얘기는 그죠, 나중에 그죠. 뭘 하더라도, 야, 얘는 낚일 수 있다. 이런 표적이 될 수 있으니까 받지 마십시오. 아예. 네. 자, 어쨌든 이렇게 이 얘기를 했었던 게 다, 아니, 누누TV 같은 곳은 도대체 무슨 수익을, 아니면, 아니, 이들이 진짜 우리는 그 콘텐츠에 무료 혁명을 바란다 라고 하면서 했을 리는 만무하고 뭔가 네. 돈이 되니까 했을 텐데 이런 사람을 모아서 약간 다른 쪽에 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는데 그렇죠. 여하튼 이건 우리나라에서 불법입니다. 그런데 그렇죠. 네. 불법인 줄 알면서도 하는 이유가 이거를 걸렸을 때 처벌을 안 받을 거라는 확신 때문인가요? 아니면 그거보다 이 이득이 더 크다고 생각해서 하는 건가요? 이게 대부분 서버가 해외에 있는 거 아닌가요? 거의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여기도 도미니카 공화국에 있는데요. 그래서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보기엔 착각하는 게 아닌가. 착각이다. 네네. 결국 지난번에도 잡혔잖아요. 네, 맞아요. 그 성인 그 영상 올리던 네. 그 사이트. 그래서 아 나는 이거 지금 불법인 걸 모르고 하는 건 분명히 아닐 거고 내가 요 정도로 이렇게 정교하게 해놨는데 이거 어떻게 잡겠어?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럼 제작자는 그렇게 착각해서 하는 거고 보는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공짜라서 보는 건가요? 그렇죠. 불법인 줄 알지만 불법인 줄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거를 모르진 않을 건데 근데 봤다고 처벌받는 게 아니라고 그래요. 그렇죠. 본 걸로는 처벌을 안 받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알려졌을 거예요. 아, 어느 정도 알려졌으니까. 그리고 사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도덕 기준이나 뭐 이런 거에 바탕을 둘 수밖에 없는데 공짜는 이게 굉장히 강력한 유인가가 있어서 네. 그래서 그냥 보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좀 달라요. 공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이게 공짜라고 하면은 예. 위험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돈을 주고 물건을 살 때는요 네. 내가 이만큼의 돈을 지불하기 때문에 내가 이 물건을 샀을 때 그 물건이 실제로 효용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러이러한 문제점은 있으면 안 되고 이런 고민을 많이 해요. 하죠. 근데 내가 뭔가를 공짜로 받아요. 그럼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안 하죠. 네. 그러니까 위험에 대한 고민을 할 가능성이 훨씬 떨어지죠. 아. 그러니까 훨씬 더 쉽게 올 수밖에 없어요. 공짜가. 그거에 대한 리스크를 뭐 감수할 이유가 없으니까. 네네. 뭐 공짜면 왜 그런 거 있잖아. 뭐가 네. 그걸 공짜로 받았는데 이게 영시원찮아요. 그럼 아니 뭐 공짜로 받았는데 뭐 버려. 뭐 네. 이런 그렇죠. 생각인데 네네. 돈 주고 사면 그렇지가 않으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공짜 뭐 좋아하시죠? 다 좋아하죠. 아니 모든 공짜로 주면 다 좋은 거 아닙니까? 예, 네, 전 다 좋아합니다. 그래요? 다 좋아하죠. 저는 솔직히 좀 달라요. 달라? 그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공짜. 나는 뭐 이 그런 네네. 되게 그 고고한 도덕성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공짜로 뭘 받으면 네.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이상한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의심. 네, 네 뭐 좀 별로니까 주는 거 아니야? 아니 공짜로 예를 들어 무슨 누가 이렇게 지나가다 음식 줬어. 그럼 네. 상한 거 아니야? 아 그 음식은 저는 의심이 되게 많아요 진짜. 아 음식은 좀 그렇다. 네, 네 음식은 저도 좀 그렇네요. 그래서 뭐 이렇게 네. 막, 이상한 거 준 거 같은데? 그래서 받아요 일단. 네네. 그럼 저를 주십시오. 그래서 많이 가져가시죠. 네, 주십시오. 네네네. 근데 뭐 안 쓰게 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근데 뭐 저희 아버지 세대에는 공짜면 양잿물도 먹는다고 사실 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을 때 사셨던 그 시절이 우리나라 그랬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공짜에 대해서 훨씬 더 자연스럽게 받으셨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박준윤 캐스터처럼 그렇게 의심해서
공짜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렇죠. 네, 뭔가 약간 꺼림칙해. 그런 게 저는 있는 편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공짜로 뭘 받으면 네. 이 사람이 나한테 이걸 준 거잖아. 예. 그러면 나도 이거에 대해서 갚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마련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길거리 가다가 오늘 부동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약간 마음에 지금 뭔가 부담이 지금 남은 것 같아요, 교수님 지금. 그쵸? 하반기에 청약이 많대요. 네. 아. 왜 이거 한번 보고 가세요 하면서 아주머니들이 나눠주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럴 때 뭐 휴지 주시는 분들도 있고, 수세미 주시는 분들도 있고. 아, 수세미도 줍니까? 네. 음식 주시는 분들도 있고, 행주 주시는 분들도 행주. 있고. 행주, 예. 물티슈가 제일 좋은데. 그게 제일 유용해. 네. 근데 그거 받고 네. 안 들어가기 어려워요. 아, 뭘 받았으니까 네. 사람이. 네. 아... 요거 받고 잠깐만 들어갔다 오세요 하는데 아... 저는 받고 안 갈래요 하기가 되게 어렵죠. 애매하죠. 네. 그러니까 아... 에이, 그러면 그냥 안 받고 가지. 아, 그죠. 받으면 그래 한번 들어갔다 와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치 그치.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그거 받았는데 그냥 쌩 하고 지나갈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많지 않죠. 네, 생각이 들어요. 진짜 잠깐 않죠. 들어가서 그래 뭐 더우면 네. 에어컨이라도 쐬고 나오자. 그냥 이 생각으로 잠깐 나오는 거지. 아,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네요. 네, 근데 들어가시면 또 이렇게 자꾸 끌어당기는 뭔가 그쵸. 있을 거예요. 거기에 분명 꾼들이 배치가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일단 들어가면, 들어오게만 만들면, 그 다음은 우리가 할 수 있다. 예. 이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비용을 써서 네. 선물을 그렇죠, 그렇죠. 뿌리더라도 네, 사람을 네. 안으로 이제 데리고 오는 거거든요. 맞아요. 데려가는 순간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아, 이게 빠져나오기 쉽지 않죠. 예. 예. 그분은 그럼 프리미엄이 되시는 건가요? 아, 그렇죠. 이제 주요 고객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네. 유혹에 쉽게 빠짐 이런 거. 네. 물티슈 주면 들어옴. 네. 자, 이 유럽연합 지식재산청이라는 데가 있답니다. 근데 거기에 보고서를 보니까 1인당 소득이 높고 소득 불평등 수준이 낮은 그러니까 소득이 비교적 평등하고 소득이 높은 나라에서는 불법 복제 콘텐츠를 덜 소비한대요.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얘기죠. 근데 소득이 좀 낮고 이 차이가 크면 불법 복제한 콘텐츠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굉장히 좀 당연한 일이긴 합니다. 거기까지 돈을 쓴다거나 콘텐츠를 어떤 소비하는데 난 이게 왜냐하면 콘텐츠라는 게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네. 문화생활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공짜면 좋지 뭐. 그 소득 수준이 차이가 나면은 네.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 차가 크니까. 네, 소득 수준이 차이가 난다는 얘기는 그걸 뭐 영화관이 가서 보시든 네? 구매해서 듣던 네.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거 하는 거 자체가 경제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콘텐츠는 사람을 가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나도 이게 있으면 나도 저거 보고 싶은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죠. 게다가 예전에는 VHS 비디오 테이프 복제를 거듭하면 나중에 잘 안 보입니다. 맞아요. 뿌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뭔가 싶어요. 아, 그리고 그 예. 위에다가 또 테이프 덮고 여기 이제 그 용지 네네네네. 스티커를 붙이고 예. 붙이고 그리고 심지어 음악도 테이프 더블 데크에다가 이제 그 복제하잖아요. 그것도 몇 번 하다 보면 나중에 이상해요 소리가. 예. 그런데 요즘에는 디지털은 사실 복제를 해도 퀄리티가 그렇죠. 똑같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OTT를 통해서 뭐 이제 다 모두에게 불법으로 공개하다든지 아니면은 CD, DVD 이런 걸 LD 예. 이런 걸 가지고 다 LD 이제 만들어도 예전이다, 예. 아 LD도 예전인가요? 네. LD 베타 이런 거 다 옛날이죠. 아, 예, 네, 네. 예. 베타 진짜 베타 네. 베타는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네. 네. MD도 있어요. MD 있었죠. 예, 예. 저희 고등학교 때 MD가 유행이었어요. MD가 약간 좀 희귀해가지고 그쵸? 특이하게 보면 그 S사 네네네. 베타 잘 안 됐고 네. MD 잘 안 됐고 새로운 저장 매체 만들었다가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았었죠. 잘 만들긴 했는데 네. 자기들만 쓰니까. 그렇죠. 네, 갈라파고스죠. 거기는. 항상 좀 그런 느낌이 네. 있어요. 어쨌든 근데 이거는 저는 제가 이거 준비해 주신 걸 보면서 조금 의아했거든요. 뭐죠? 아까 얘기했던 유럽연합 네. 지식재산청에서 젊은 사람들이 불법 복제 소비율이 더 높은 경향이 있다. 자, 이거 제가 한번 추측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득 수준과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이런 불법 복제 선호도가 좀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이거 역시 젊어서가 아니라 돈이 아무래도 없기 때문 아니냐. 저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아, 이건 조금 이제 비하하는 건가요, 벌써? 비하는 아닙니다. 네, 비하한 것 같은데 이미? 그러면 그렇게 비하라고 하신다면 저는 김태형 교수님으로 특정하겠습니다. 네. 네. 옆에 계신데 저를 때리시진 않겠죠. 아무래도 네네. 저는 연령이 위로 갈수록 디지털 콘텐츠를 고령자? 네, 고령자들이 만약에 무료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알아요. 아는 것 자체
시체도 젊은 층보다 느리고 아. 그다음에 거기에 접촉하고 접속하는데도 좀 더 어려움을 느껴서 네, 젊은 네. 사람들이 훨씬 더 빠르게 많이 접근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 그러면 이거 부모님들이 누누 TV를 봐도 네. 자녀들이 해줬기 때문에 네. 자녀들이 한 걸로 카운팅되는 겁니까? 네, 뭐 그런 거라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 그 부모님이 아이고 OTT 이거 나 무슨 드라마 보려고 그러는데 다 돈도 많이 들고 그랬는데 아이들은 공짜로 다 보고 있어요. 근데 나도 알려줘. 그러니까 쓰고 싶어도 방식과 방법의 체득이 느리면 젊은 층이 더 도드라지게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면 좀 더 용감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 제가 그래가지고 또 연구 결과를 좀 찾아봤어요. 예예. 아니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교수님이 돋보이는 거예요. 아니, 아니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기로 여러분 네네. 짜지 않았어요. 네 전혀. 네, 그냥 얘기한 네. 건데 교수님이 준비를 네네. 딱 해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또 제작진이 이렇게 하라고 셋을 부른 거예요. 네, 빌드업해서. 네. 네. 근데 왜 순빈이까지 빌드업을 하세요? 네? 아, 후반 빌드업. 아, 예. 네. 빌드업 제가. 아, 이렇게 가야지. 꽃대표가 아, 예. 줘야 가는 거죠. 아, 네네네. 그래서 이제 연구 결과를 좀 찾아봤는데. 일단 접근성이랑 노출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래서 영화나 음악을 지금 젊은 세대들은 원래부터 스트리밍으로 듣고 보고 자란 시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노출이 많을수록 불법 다운로드를 하는 사람은 늘어납니다. 그러면 접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불법 다운로드를 많이 하느냐? 여기서 그걸 줄이는 요인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피어 프레셔. 그러니까 동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언젠가부터 왜 상영 중인 영화 사진 찍어서 올리거나 짧은 영상이라도 올리면 욕 먹어요. 예. 옛날에는 캠 버전이라고 캠 네. 버전 두 시간짜리 촬영해 가지고 조용히 올리고 네. 그랬었잖아. 네. 그렇죠. 근데 요즘은 그 실수로라도 잘못 올리면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잖아요. 네. 네. 그런 피어 프레셔가 있으면 상대적으로 불법 다운로드를 할 가능성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개개인한테 이 책임을 묻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전반적으로 인식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주변 환경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그 많은 분들이 사용했던 네. 누적 사용자 8,300만 명에 달하는 이 누누TV는 불법이었다. 왜? 저작권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 근데 저는 예전에 네.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해외는 스포츠를 페이퍼뷰로 본다. 네. PPV. 예, 예, 예. 그러니까 건당 결제. 건당 결제. 네. 내가 이 중요한 매치를 보고 싶으면 그걸 결제해서 본다. 근데 한국에는 그때 그런 개념이 좀 없었어요. 없었죠. 다 그냥 보니까 그거를 우리나라 언젠가 대한민국도 그렇게 될 것이다. 어쩌면 그분이 좀 선구자적으로 본 거죠. 그때만 하더라도 이 돈 주고 보는 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바보 취급 받았지만 지금은 다 돈 주고 봐요. 근데 무료를 볼 수 있는 그림만 만들어진다면 네. 그게 설사 불법이라 하더라도 네. 사람들은 역시 돌아갈 가능성이 좀 크다는 걸 보여준 게 아닌가. 그거는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저작권을 위배하고 이 무시했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건데 저작권이 뭔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는 카피라이트. 네. 네. 저작권은 저작물에 관련된 권리죠. 저작물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만들어낸 모든 게 저작물은 아니에요. 예. 창작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저작권 또 나눠보면은 저작 인격권이 있고. 인격권. 네. 저작 재산권이 있고. 재산권. 이 두 개를 묶어서 이제 저작권이라고 하죠. 그냥 우리가 뭐 어려운 법률 정의보다도. 네. 그 느낌 그대로입니다. 네. 저작 인격권. 우리가 생각하는 거. 네. 이러면은 그 저작자. 네. 예, 저작자. 그 만들어낸 사람의 어떤 그 명예, 인격 보호하기 위한 거고. 저작 재산권은 또 만들어냈으니까 네. 그와 관련된 경제적인 그런 재산적인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예. 말하는 지적 재산권이 저작 재산권인 건가요? 꼭 그렇게 보기도 좀 어려워요. 이게 아, 용어 자체가 아주 약간의 차이점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지적 재산권도 있고 뭐 예전에는 또 외국에서 번역된 게 많기 때문에 예, 개념이 다 아주 정확하게 다 맞아 들어가진 않습니다만 일단 우리나라 저작권법에는 예. 이제 저작물이 뭐냐, 저작권이 뭐냐, 저작자가 누구냐, 그리고 또 저작권 관련해서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두 개로 크게 나누고 그 하부적으로 또 쫙 나옵니다. 그럼 큰 틀은 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 아마 여러분께서 그 시청자분들이 인식하기에 저작권 하면 생각나는 것들을 좀 나열을 해보면 좀 편하게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그림.
그림 당연히 있는 있잖아요. 네네네. 음악.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유튜브에 영상 올릴 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가요 같은 거 함부로 못 넣습니다. 둘 중에 하나요. 넣으면 그 수익이 원 저작권자에게 쉐어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때에 따라서는 그냥 영상이 날아갑니다. 근데 지금도 그림 음악 뭐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예? 네,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하면 법적으로도 약간 좀 애매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작권은 그림이 권리는 아니에요. 음악이 권리도 아니에요. 그 음악이나 그림에 대한 복제권, 공연권, 전시권, 배포권, 뭐 대여권 등등등 또는 2차 저작권 생산할 수 있는 권리 등등 이게 저작권입니다. 아, 그 안으로 들어가서 네, 이게 이게 저작 재산권의 하위 개념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그런 그림이나 음악 같은 경우에도 저작 인격권의 대상이 되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이거를 누구의 작품이라고 표시할 것이냐. 뭐 성명 표시권이 되겠죠. 네. 근데 이거 내 작품이야라고 표시하면 그거는 또 저작 인격권 침해인 거예요. 되는 거예요. 네. 또는 그림을 좀 비틀어. 네. 또는 음악을 또 내가 좀 살짝 바꿔. 약간 바꿨어. 네. 이러면은 A라는 작곡가가 만든 작품이 이겁니다라고 했는데 자기만들로 바꿔서 올리면은 공개하면은 그것도 사실은 원래 그거 만든 사람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거죠. 이게 또 저작 인격권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저작물과 저작권은 또 다른 게 또 다르게 봐야 되는구나. 이게 저희 쪽에서 방금 얘기했었던 것처럼 생각하면 뭐 그거 있어요. 만약에 김태훈 교수님이 손흥민 선수의 경기를 런던으로 보러 갔다. 네네. 그랬는데 경기하고 있는 것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렸다. 나의 직관기.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절대 안 됩니다. 근데 거꾸로 요게 아니라 뒤집어져서 저를 찍는 셀카를 계속 올렸다. 그건 또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경기가 벌어지는 중계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막는 거고 근데 내 얼굴 나오는 건 뭐 상관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되게 막아서 저희도 작년 월드컵 때 이걸로 고생 많이 했었거든요. 이게 대회랑 어떤 거에 따라 다 이게 다르니까 이렇게 맞춰야 되고 저렇게 맞춰야 되고 뭐 이런 경우들도 있고 그러면 중계를 하는데 화면은 예. 보여주지 않는 상태로 중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희가 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 사실 좀 아이러니하죠. 입중계라는 이상한 방식을 취하면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OTT를 그 결제해서 보시고 대신에 우리 목소리와 우리 얼굴을 봐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저는 우리나라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유럽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훨씬 더 훨씬 먼저 나왔어. 먼저 네. 나왔어요. 거기는. 그러니까요. 네. 이미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면 만약에 이쪽 그 또 교수님께서는 논문이라거나 네네. 책 같은 것도 다 이런 쪽에 들어가는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책은 이제 뭐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냥 베끼면 이건 저작권에 위배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논문은 이제 저작권인지는 잘 모르겠고 표절이냐 아니냐는 얘기를 많이 하죠. 네. 논문 표절 얘기는 뭐 네. 사실 사회적인 뉴스로도 좀 많이 나오는 편이고 법조계 쪽에서는 뭐 표절 아니면 뭐 저작권 이런 거 있나요? 와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법 리얼 있잖아요. 법조항. 법률, 예. 법조항. 이거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다. 네, 일단 아닙니다. 아... 이제 방송 프로그램 중에서도 단순 시사 보도 있잖아요. 예. 이것도 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법조계에서 뭐가 보호냐, 보호되냐라고 한다면은, 일단 기본적인 법률은 보호가 아니고, 그리고 판례. 판례. 이게 좀 논란이 됩니다. 그래요? 네, 이게 판례가. 왜냐면 지금 이 과거 판례들을 모아서, 유료로 제공하는 업체들이 꽤 많아졌거든요. 서로 경쟁을 하고 있어요. 좀 치킨 게임입니다. 게임이에요, 지금. 그 중에 몇 개만 살아났고 나머지는 도산할 것 같은데, 이게 판례가 도대체 누구의 것이냐? 누가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냐? 네. 이게 모두에게 그럼 공개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심지어 대법원 판례 중에서도 공개되는 거는 극히 일부거든요. 1, 2심 하급심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적고. 안 되고. 네, 이걸 돈을 주고, 결제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니 약간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이런 판례의 그 저작권이 문제가 되고 있고 이 판례의 저작권은 사실 그 프로기사들의 기보하고도 좀 비슷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이 판결문을 낸 판사가 그럼 저작자냐 도대체 네. 그럼 법원이냐 아니면 뭐 국가냐 도대체 누구냐 아니면 누구도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는 거냐 그럼 어떻게든 입수해가지고 팔면 되는 거냐 좀 논란의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네. 저는 저거는 뭔가 그냥 그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뭔가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완벽하게 네. 그렇다고 딱 얘기할 수는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누군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을 통해서 이익을 얻으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등등등 논란이 그 좀 있습니다. 사업체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대한 비용을 받는 거라고 얘기하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뭐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뭘 자꾸 추가합니다. 예. 판례 제공 여기에 더해서 약간 어떤 더. 서비스 어. 또 어떤 뭐 책 무료 제공 이렇게 묶어가지고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어요. 예. 사업에 어떤 그 아이디어가 될 수 있겠죠. 예. 그 우리나라의 최초의 저작권법은 그 1908년에 일본 저작권법을 그대로 따라간 거고 쭉 해방 이후에도 활용을 하다가 57년 1월에 대한민국에 맞는 저작권법이 제정이 됐다고 합니다. 사실 이거, 예. 일본 법이 우리나라의 그 일제시대 때 계속 적용되다가 이제 광복 후에도 정부 수립 후에도 계속 적용을 했어요. 이게 저작권법만 그런 게 아닙니다. 심지어 민법 같은 경우는 60년에 제정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의용 민법, 뭐 의용 현법 이렇게 했죠. 따와서 썼다 예. 이런 건데 저작권법 역시 이제 상당히 좀 늦게 정부 수립한 다음에도 10년 정도 있어서야 만들어진 건데 그래도 이 정도면 빨리 만들어진 빨리 게 아닌가 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대한민국에서 최초 저작권 침해 소송 24년에 고등보통학교 교수 황희돈 씨가 본인의 저술한 책을 덕흥서림 주인 김동진과 동업자 박해목이 백교 출판했다. 이것도 도서와 관련된 게 처음이었었나 봐요. 그 예전에는 아마 그 교과서 같은 거나 아니면 참고서 같은 거 이런 거 되게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디지털화 되어 있지 않으니까 누가 베꼈어도 그걸 찾는 거 자체가 되게 거의 불가능하고 네. 지금 생각해보면 예전에 썼던 그 유명한 그 막 뭐 영어 참고서 이런 것들 보면 다른 데서 아주 오래된 거 문장 그대로 가져온 것도 많았고 막 그런 것도 생각해보면 지금은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 많잖아요. 예전에는 확실히 그런 개념이 좀 해이해졌었던 것 같아요. 해이해진 게 아니지. 원래 없었던 거죠. 나중에 생긴 거죠. 그러면 그 아까 말씀하셨던 논문 표절 네네. 이런 거는 학계에서는 좀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나요? 표절은 학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저작권 침해인가요 그러면? 제가 그걸 잘 모르겠어요. 표절이 저작권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표절이라는 거는 사실 학계에서는 윤리적으로 하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누군가의 논문을 표절했다 그러면 법적으로 처벌받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 논문 표절을 했다고 쇠고랑을 차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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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알기로는 네. 그런 것 같은데 학계에서는 표절을 했다고 하면 일단 평판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일종의 징계위원회 같은 게 열려가지고 처벌을 받을 수 있죠. 내부 조직에서 그런 혹은 거? 학회에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왜 제가 정확 그 윤리적인 문제라고 하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꽤 유명한 학술지에 논문을 냈는데 철회하잖아요. 네. 표절 문제 때문에. 네. 그러면 저는 그 다음부터 쉽게 말씀드리면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아 그렇구나. 네. 그 관련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조차 좀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그건 이미 다 얘기가 퍼졌고. 오, 쟤 표절했다. 이렇게 되니까. 학계 표절은 말씀하신 대로 도의적인 문제지만 저작권 침해 법적인 문제랑은 뭐 약간 좀 다른 정확하긴 정확하진 않고. 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음악과 관련돼서 노래를 네. 표절했다. 그럼 그거는 네.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충분히 그럴 수 있고 또 책도 마찬가지고 네. 예,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있었죠. 이게 형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민사적인 문제도 돼서 손해배상 대상이 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실제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유명 가수가 유명 가수 노래를 표절했다는 그치. 판정을 받기도 했었고 이게 또 저작권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노래를 또 배경으로 쓸 수가 없네요. 이런 예, 것들을. 그렇지, 안 되죠. 매우 아쉽네요. 이게 이 저작권 때문에 예, 예, 매우 아쉽네요. 사실 할 수 있는 네네. 게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아. 하지만 우리는 또 위법하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네네네, 그리고 그쵸. 이제 또 그 사펜 스튜디오의 어떤 이미지상 네. 그런 저작권을 침해해서 영상이 올라갔다? 네. 수익쇼가 안 되는 걸 떠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평판의 이미지입니다. 아 그렇네요. 네. 평판이 중요하니까. 예를 들어 유튜브 채널 중에서 네. 뭔가 그 있잖아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사이버 레카. 그런 사람들은 네. 저작권 침해도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오히려 그런 게 악명이죠, 악명. 그렇죠. 노토리어스. 예, 악명에 추가된 유명세가 그들의 수익 창출 원이에요. 오히려 그렇게 되죠. 네, 오히려 갑자기 개과천선하고 착해졌다. 누가 봅니까 그걸? 안 보죠. 그럼요. 네. 그래서 억지로 그런 위약스러운 면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사피엔스는 그렇게 했다가는 이미지가 안 되죠. 안 되죠. 그렇게 예. 저명한 교수분들이랑 다 나오는데 안 되죠, 뭐 하는 되죠. 거야? 예. 이렇게 되기 마련이니까 예. 어떻게 보면 제작진들이 예. 힘든 예. 거죠. 그리고 지금 논문 말씀하셨는데 예. 논문도 당연히 보호받는 저작물이에요. 아~ 그래서 아~ 예, 법상 네.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은 아까 이제 일부 말씀드렸습니다만 법률 있잖아요. 네, 헌법, 법률 뭐 조약, 명령, 조례 규칙 이런 것들 이거는 누구든 써도 된다 이런 거고요. 또 법원의 판결
막 결정, 명령 이것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보호 대상이 아닌 걸 가지고 누군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조율할 것이냐 이 문제가 남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 이런 것도 보호 대상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도 방송 만드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약간 좀 경계가 좀 애매하긴 하죠. 이런 것도.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원래 네? 이 저작권 혹은 카피라이트 이게 생긴 이유가 창의적인 작품을 혹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래야 그 사람들이 충분히 의욕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다. 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걸 보면서 할 수 있다. 이런 철학적인 배경이 있는데. 특허법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네. 근데 오히려 지금은, 어떤 수준에서는 이게 무언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걸 약간 좀 저해하는 느낌도 드네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저희는 이제 콘텐츠를 좀 많이 만들어내니까. 근데 아무래도 저희가 채널 규모가 작진 않다 보니 네네. 예전에 처음에 이제 뭐 아주 소수가 축구 관련된 영상을 만든다. 그러면 그냥 사진을 쓰고 그랬어요. 사진을 쓰고 그랬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그런 사진도 다 이미 저작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다루는 대형 업체와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 대형 업체와 계약을 하려면 연에 뭐 몇 장 패키지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액수가 생각보다 굉장히 비쌉니다. 아. 근데 저희야 이래저래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셔서 규모가 조금 커져서 이거를 구매해서 쓸 수 있는 여력이 되니까 쓰는 건데 아닌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서 뭘 해봐야지 했는데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턱턱 막히고 물론 그 저작권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역설적으로 이 창작 활동을 방해하는 수도 생기는 것 같아요. 좀 다양하게 뭘 하고 싶은데 안 되겠네 이렇다거나 만약에 그 저작권의 문제가 없었다고 하면 저희도 축구 영상을 저희가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뛰는 영상을 박아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딱 편집해서 딱 올린다 딱 날아갑니다. 그럼 돈을 주면 얼마를 내야 쓸 수 있어요 그걸? 엄청나게 많이 내야 됩니다. 엄청나게? 엄청나게 많이 내야 되고요. 리그에 따라서 다른데 내고 가능한 리그가 있어요. 제가 뭐 바깥으로 말씀 안 드립니다만. 네네. 유럽입니다. 유럽 리그 중에 하나예요. 내고 가능한 리그가 있어요. 그러면 그 리그가 국내 판권을 가지고 있는 방송사가 가지고 있어요. 내고 가능해요. 근데 그 내고 가능한 금액이 너무 커요. 그러면 그게 무슨 내고야? 이렇게 봤을 때, 이거는 수지 타선이 안 맞는다. 그럼 결국 이제 이건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죠. 어쨌든 이 저작권은 점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범위가 넓어지는 것 같아요. 점차. 그리고 좀 어려워요. 네. 개인적으로 느끼기엔 되게 어려운 게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이름에 대한 그런 특허라고 해야 되나 혹은 저작권 같은 것도 인정하잖아요. 근데 상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상표. 가장 대표적인 초코파이. 초코파이. 그거는 누군데서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초코도 일반적인 얘기고 파이도 일반적이기 때문에. 초코파이를 붙여봤자 이건 일반적이다. 누가 독점해서 쓸 수 없다. 이런 얘기죠. 대표적으로 김밥천국. 그것도 그렇고. 그런 느낌이죠. 맞아요. 또는 이거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면 좀 빼주시고요. 예를 들어 뭐 독도 뭐 참치. 독도 참치. 예. 그거 이런 거. 저희 집 앞에 있습니다. 여기저기 많아요. 많아요. 예. 근데 독도라는 걸 누가 독점할 수 없거든요. 그 뒤에 뭐가 붙어도 참치도 독점할 수 없고. 그렇죠. 예. 독도 참치 초코파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독도 참치가 그렇게 많아요. 맞습니다. 네네. 네.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상표권이지만 큰 범위 안에서 우리가 어렵다. 뭘 하려면 뭔가 네. 굉장히 제한 사항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상호이지만 상표권 등록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아예 불가능한 네. 거. 예전에는 이런 거 진짜 신경 안 쓰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서. 거의 없었으니까. 아니, 요즘도 신경 많이 안 써요. 그래요? 네, 그럼요. 아, 신경 안 쓰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지금도. 아니, 하긴, 네. 저희가 라이브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중계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입중계를 합니다. 네. 그럼 이제 라이브에 뭐 예를 들어, 15,000명이 와 있다. 그럼 그 중에 홍보맨들이 옵니다. 땡땡TV.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죠?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혹은 우리나라에 있는 영상들 클릭만 하면 다 나와요. 진짜 원 클릭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그걸 하면 이제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그 불법 홍보하지 마세요. 얘기하는데 그쵸. 솔깃해서 들어가 봤는데 좋아.
아. 그게 거기 이제 가는 거죠. 근데 그런데 양옆에 보면 네네. 아까 손님 광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왼쪽에는 불법 배팅 그렇죠. 배너 달려 있고 예. 오른쪽에는 그 야한 성인물 불법 다 이런 거 이제 끌어들이기 위한 미끼인 것 같아요. 또 불법 온라인 카지노도 많아요. 엄청 많죠. 네. 근데 불법 무슨 사다리 그런 건 뭐 하는 거야? 그런 되게 많아요. 네. 불법 홀짝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그쵸, 그쵸, 홀짝 뭐 예, 예. 불법 뭐 예. 하나 봐. 아니 뭐 바카라도 홀짝이니까. 예. 예. 그런 게 여전히 지금도 엄청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옛날에 공짜였잖아. 지금 와서 돈 내래?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야, 내가 축구 경기 보는데 돈 내고 봐야 되겠냐? 이런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이제 그 마인드를 바꾸지 않으면 볼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졌죠. 아, 예전에는 사실 공짜로 본 게 아니야, 예전에도. 그쵸? 왜냐면 어떤 대가를 지불을 한 겁니다. 맞아요. 그게 뭐냐면, 방송사에서 광고를 틀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내 시간을 들여서 광고를 본다. 봐야 한다. 물론 재밌어서 보는 경우도 있지만. 예, 예. 보기 싫어도 TV를 프로그램을 보기 위해서 기다리다가 뇌 시각을 통해서 망막을 통해서 시각 정보가 들어와서 뇌 뇌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원치 않아도 네네네. 그런 수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축구 경기를 볼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건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돈을 내라. 광고 없이 돈 내라. 그래서 넷플릭스인가요? 돈도 내고 광고도 보라고 했다가 욕을 난리가 나. 네. 둘 중에 하나만 해라. 그렇죠. 네. 아, 실제로 그 댄 에리얼리라고 상식밖의 경제학이라는 책을 쓴 상식밖의 경제학. 확실히 근데 교수님께서 사람 이름 이제 외국 사람 얘기하면은 권위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아 진짜 정말 이거는 와 저작권에 대해서 앨런 시어라고 한 얘기. 전 일론 버스크가 판결에 대해 한 얘기를 공유했습니다. 댄 에리얼. 네, 댄 에리얼리라는 네? 그 행동격자 경제학자인데 예. 이 사람이 뭐라 자기 책에서 공짜가 사실은 제일 비싼 거야.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아. 우리가 공짜라고 생각하는 거에 거의 대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이거 생각하니 그거 기억나네요. 해외여행 네. 4박 5일 패키지 30만원? 근데 가서 라텍스 4개 사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쇼핑. 싸서 좋은 줄 알았더니만 가서 보니까 네. 아, 다른 걸 해야 된다. 네. 각종 약초도 많이 사야 된다. 네, 뭐 버섯이랑 약초. 이런 거 사야 되고. 네. 그 결국에는 보이지 않는 거지만 다 있는 거다, 거기 그럼요. 가격이. 뭐 주식 거래 무료 이런 거 있죠. 수수료 무료. 네, 수수료 네. 무료인 것 같지만 사실은 거기서 엄청난 수익을 얻거든요. 공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좀 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공짜 좋아하면 대머리 된다는 말은 왜 나왔을까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네. 잘 모르겠어요. 왜 대머리가 되지? 그 다음에 한번 의학 전문가 의학, 모시고 네. 사피라이브 한번 해보시면 제가 보고 싶네요. 공짜를 좋아하면 왜 대머리가 된다고 얘기했을 것인가? 제가 볼 때 그거는 뭔가 저주라는 걸까요? 본인이 쏘는. 본인이 공짜를 원하는데 네. 아, 어떤 좀 두려움 또는 과감하지 못한 성품 때문에. 네. 그걸 누리지 못한 거죠. 아. 그러고서는 이제 공짜를 마음대로 누린 사람들을 이제 오히려 네. 오히려 아, 뭐 비하하고 나는 저런 사람이 아니야. 그래. 못했지만 나는 안 한 거라고 하기 위해서 나는 풍성충이고 넌 대머리야. 네. 뭐 이런 식으로. 네. 네. 지금 이거 성충. 이거 사과하셔야 됩니다. 지금 왜요? 어떤 분들이 이거 보실 줄 알고 아니, 공짜를 좋아하는 분들 불법으로 네네. 공짜를 좋아하는 분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 네네. 불법으로 공짜를 좋아하는 네. 분들. 뭐 당연히 의학적인 근거는 전혀 없지 전혀 않겠냐. 없겠죠. 네. 아무 상관이 없다. 전혀 없지 않겠느냐. 네. 네.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양잿물도 공짜면 맞으냐라는 거 네. 그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네. 뭐 요즘에는 그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류들도 많은 것 같아요. 어떤 공짜면 걱정하는 네. 나중에 문제 생겨. 아 오히려. 예. 예. 혹시 몰라 이러면서 조금 멀리하고 요즘에는 워낙에 네.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광고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생각지 않게 저작권을 위배해야 한다거나,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닌데, 그러다가 네. 뭔가 이, 뭐, 문제가 된다거나, 이런 경우들도 좀 있는 것 같고. 이게 주로, 글씨체, 서체, 폰트 관련해가지고 이런 경우가 좀 생깁니다. 왜냐면, 이게 어떤 폰트는 비상업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상업적으로는 안 돼. 라고 제안을 거는 경우가 있거든요. 맞아, 있어요. 그런 거. 그런데 그런 거 생각도 못 하고, 그냥 뭔가 이제 그 책을 만든다든지 이럴 때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엄밀히 보면은 그 저작권을 침해한 거거든요. 네. 이제 이건 정말 몰랐다라고 볼 수 있죠. 자기도 모르게 이거를 침해했을 때라거나 뭐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아, 옛날에 어렸을 때 어른 표시 들은 것 같긴 한데 뭔진 기억 안 나고. 그래서 음악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뭐 이런 거를 좀 차용을 했는데 진짜 몰랐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진짜 몰랐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있나요? 네. 우리 인간의 기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완벽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뭐 기억이라고 하면 있는 그대로 딱 저장했다가 있는 그대로 꺼낸다고 착각하는데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거는 컴퓨터나 하는 거예요. 인간은 뭘 기억하냐면 내가 기억하고 싶은 걸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억하고 싶은 건 대부분 내가 신경 쓴 거죠. 에? 주제나 핵심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기억해요. 그럼 뭘 잘 기억을 못하냐면 거기에 붙어있는 상황 정보나 혹은 출처나 이런 것들은 기억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는 멜로디가 있어요. 네. 네. 근데 이게 내가 만든 건지 혹은 내가 어디서 들은 건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양심, 그 사람이 진짜 솔직하게 말했다고 믿는다면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래서 결국 작품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게 누군가의 거를 베낀 걸로 밝혀지면 빨리 사과하면 되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아니라고 하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요즘은 굉장히 많은 비판과 네. 비난을 받죠. 네. 사실 가수 김태원 씨 부활의 김태원 씨는 내가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 음악을 표절할까봐 나는 음악을 안 듣는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맞아요. 안 듣는다. 아예. 안 들으면은 헷갈릴 필요도 없다. 그렇죠. 라는 거고 또 반면 고 진해철 씨 같은 경우에는 마왕. 세상에 새로운 음악이 없다. 없다. 결국은 어디선가 영향을 받는 거다. 역시 일맥상통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 김태원 씨는 그런 얘기도 했었던 기억나요. 그래서 너무 자기복제가 심한 거 아니냐 라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나는 원래 이런 음악을 하는 사람이고 다른 음악을 듣고 싶다면 다른 아티스트 수많은 아티스트가 있으니 그걸 들어라. 괜찮아요. 보컬이 계속 바뀌니까. 아, 그 사실상 약간 부활은 개걸 보컬이 그런데 계속 보컬이 좀 바뀌긴 해요. 예. 아, 그리고 아까 글꼴 얘기했는데 혼란을 좀 피하기 위해서 조금 더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네. 글꼴 저작권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글꼴은 사상이 반영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작물이 아닙니다.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디자인입니다. 글꼴은. 디자인 보호법이 따로 있고요. 그러면은, 아니, 뭐야. 이거 폰트 관련해서 저작권 이거 위반했다고 하는데 그건 뭡니까? 이거는 그 관련된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 관련해서 저작권 위반이다. 이렇게 하는 거서 이렇게 나눠서 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다르구나. 네, 그렇죠. 이것도 나눠 봐야 돼서 이 부분이 좀 복잡합니다. 사실. 학교에서 자주 이메일을 받아요. 아. 그 돌아다니는 글꼴 쓰지 말라고. 쓰지 말라고. 아, 예. 아, 그 글꼴 회사에서 보낸 건 아니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글꼴 회사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니까 하지 마라. 제공되는 글꼴만 써라. 네, 이메일이 네, 자주 네. 날라고. 네, 네. 아, 예. 그 저희 그런 네. 일도 많아요. 그 편집 프로그램이나 이런 회사들도 워낙에 불법 복제품을 쓰는 경우들이 예전에 사실 네. 그 요즘 많이 쓰는 OS 위도우 네네네. 진짜 복제품 많이 썼잖아요. 사실 그거는 네. 진짜 예전이지만 신용산역 가면은 많았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워드 프로세스나 네네네네. 이런 것들 예전엔 진짜 다 막 복제해서 쓰고 많이 했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옛날 얘기니까. 저걸 왜 돈을 주고 사는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돈 주고 쓰면 바보 네. 취급을 당할 때가 있었죠. 심지어 그것만 전문적으로 깔아주는 친구가 있어요. 저도 친구 있어요. 네. 걔가 깔아준 친구 한 40명. 그래서 그 친구는 진짜 와 정말 어마어마하게 뭐가 새로 나오면 어떻게든 어디서든 구해옵니다. 그걸 깔아주는 거를 굉장히 즐겨요. 네. 그러면서 굉장히 좀 뭔가 신문물을 배포한다는 전파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맞아요. 다 깔아주고 돈도 프론티어, 받지 않고 프론티어 같은 친구 꼭 먼저 가서 네. 이게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좋은지 마치 MS의 그 홍보 직원처럼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었죠. 과거의 얘기죠. 근데 과거에. 요즘엔 뭐 관공서를 중심으로 시작해서 불법 복제품 쓰는데 거의 없지 않나요? 관공서에서 쓰면 별로 아예 말도 안 되는 예. 거고 예. 예전에 생각해보면 그 대학생 때 지금 말씀하신 거 저도 썼었는데 잡혀가나요? 대학생 때 얘기를 하고 나니까 걱정이 돼. 한참 지난 얘기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저 대학생 때면 몇 년도입니까? 아, 네, 93년. 아,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네. 여기 작가님 중에 93년도 되실 것 같은데. 대전 엑스포 아닌가요? 아, 대전 꿈돌이, 꿈돌이. 꿈돌이가 92년입니다. 아, 93 아니에요? 아, 93인가요? 아, 93인 것 같네요. 네, 93. 네. 네. 잘 기억이 나요. 예. 네. 갔다 왔거든요. 네네네. 네. 근데 그때는 그, 뭐, 이렇게, 워드 프로세서 프로그램들이. 네. 대학생이 사기에는 꽤 가격이 비쌌어요. 맞아요, 비쌌어요. 아, 그렇죠. 비쌌어요. 예. 그래서 살 엄두를 잘 못 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대학
학교 하니까 요즘엔 있나 모르겠는데 그 교재들 재본에서 많이 팔잖아요. 예전에는 네, 지금은 그냥, 네. 없나? 지금은 그렇게 판매하면 바로 걸립니다. 아 그래요? 네. 안 되는구나. 네. 예전에 진짜 많았는데. 제가 그 박사학위를 그 해상법으로 받았는데 네. 또 해운에서 일도 하고 네. 펌프팀에서 이 해상 관련된 것들은 다 영국법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법이 있지만 우리나라 법이 적용되는 사건보다는 영국법이 적용되는 게 압도적으로 많아요. 규모도 크고. 그런데 영국 책이 너무 비싼 거예요. 비싸죠. 네. 아니 요만한 거 뭐 100만 원 넘어요. 진짜요? 네. 와, 엄청 비싸요. 너무 비싼데? 좀 두꺼운 책은 300만 원짜리도 있어요. 헐. 책이 한 권에. 이거 어떻게 사느냐. 그래서 우리나라 해운업계 우리나라 해운업의 발전에 제일 이바지한 사람은 그거 전문적으로 불법 복제하는 할아버지가 계셨거든요. 네. 얼마 전에 지금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 네. 그래가지고 그분이 사실 뭐 불법 복제지만 우스갯소리로 예. 애국자다 아~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아~ 그분이 뭐 우리나라 모든 회사에 뭐 책을 싹 다 공급할 정도로 그랬어요. 그게 아니었으면 네. 사실 워낙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비싸요. 예. 그 옹호하는 건 여러분 전혀 아닙니다. 네, 전혀 예 비싸요. 예전에는 그랬었으니까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뭐 물론 판매 전략이겠습니다만 이런 불법 복제라든지 부당한 이용의 의욕을 좀 낮추기 위해서는 좀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격 책정해야 되지 않냐. 합리적인 가격. 네, 너무 비싸면은 이거 어떻게든 위험 부담하고서라도 불법적으로 쓰지 않을까요? 아, 저도 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카피레프트 운동도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그 거대 기업들이 예. 저작권 가지고 크게 독점하고 있으니까 반발하는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니네만 그걸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창의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줄어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죠. 다 열려있는 소스니까 알아서 그냥 쓰자. 근데 이것도 지금 보면 한때 이렇게 가다가 다시 그냥 저작권이 좀 강해지는 느낌 아닌가요, 요즘은? 점점 더? 제가 느끼기에는 네. 기술의 발달, 그리고 또 이제 온라인으로 구독하는 시스템이 되면서 아 그렇죠. 불법으로 쓰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예전에는 CD를 사요. 예. 사서 이제 깐다고 하죠. 그렇죠. 인스톨을 하고 네. 그다음에 그 패키징 되어 있는 비밀번호. 예. 이런 암호를 입력을 해서 그때그때 쓰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 그거 기억나요. 네. 그 시리얼 번호라고 하잖아요. 예. 시리얼 번호 생성기가 있었어요. 있었죠. 예. 누르면 시리얼이 계속 바뀌어. 예, 주민등록번호도 있었어요. 맞아, 있었어요. 있었어요. 예.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데 또 깔고 해도 한 관문만 뚫으면은 완벽하게 쓸 수 있는 그치? 거예요. 맞아.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이제 구독제로 바꾸면서 매월 또는 매년 네. 결제를 해라. 안 그러면 쓸 수가 없다. 이렇게 바뀌어 버리니까. 어찌보면 불법적인 이용의 어떤 그 의혹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쓸 수가 없으니까. 뭐 이게 잘못됐다라기보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카피레프트 운동이 일어났던 건 아니 너무 소수의 독점적인 그리고 자본이 많은 그 그룹들이 그거를 완전 다 독식한 채로 그걸로 이제 또 많은 돈을 벌어들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거 아니냐라면서. 아까 여러분 혹시 카피라이트가 그게 무슨 얘기 하시는 분들은 카피라이트에 반대돼서 네. 나온 운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프로그램, 뭐 정보, 미디어 이런 게 소수에 의해서 독점되면 안 되고 자유롭게 공유돼야 한다 이런 느낌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것도 여러분 꽤 오래전 얘기입니다. 맞아요. 80년대였어요. 80년대 이렇게 있다가 좀 사그라들었어요. 사그라들었죠. 네. 그때 한창 리눅스. 리눅스 맞다. 예. OS에. 다 기억하시는 거죠? 아, 그럼요, 예, 리눅스. 이게 리눅스를 예, 예. 기억하시는 분들은 연식이 좀 된 분들. 요즘이야 뭐 리눅스 뭐 안 쓰지 않나요? 약간 연습용으로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운동이 뭐 지금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네. 그 맥락에서 이제 학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그 개별 연구자들이 논문을 써서 발표를 해요. 발표는 학술지에 하죠. 네. 저널이라고 하는 거기에 논문을 발표하면 관련 분야의 연구자들이 편하게 그걸 읽고 그 다음에 연구를 계속 발전시키려는 목적으로 원래 학술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학술지에 실린 논문을 읽으려면 돈을 내야 돼요. 네. 그러면 그게 일종의 장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학술지를 관리하는 업체가 생기고 또 어떤 업체들은 구독료를 엄청나게 비싸게 받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학계에서는 오픈 억세스를 하자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이미 시행하고 있는 학회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사람이 논문을 쓴 거는 그대로 이름이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인정이 되는데 보는 거는 네. 연구하고 싶은 사람이면 그냥 봐라 해서 이제 자꾸 열어주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아, 좀 과격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면 제가 지난번에 그 수능 얘기하면서 예. 교육혁명 예, 제1차 혁명과 제2차 대학 교육혁명을 하자 예, 예, 예. 그랬잖아요. 약간 좀 예전에 건국 후에 건국 직후에 토지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 있었죠. 아 있었어요. 네, 토지 계획을 통해서 토지를 이제 그 몰수하고 예. 나눠주면서 새 출발하자. 네. 공평하게 이제부터 시작하자 했는데 이 IP 지적자 사건도 한번 이런 일종의 토지 개혁처럼 싹 다 걷어들인 다음에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부터 이제부터는 지금부터 앞으로 10년 동안은 누구나 모든 걸 공짜로 쓸 수 있다. 대신 다 발전해가지고 그때부터 다시 심사해가지고 권리를 주겠다. 그럼 이 10년 동안 그 정말 네, 하죠? 그 심사를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네. 그 심사는 새로운 고용 창출까지 되는 네. 혁명적인 아이디어 아닙니까? 이게 약간 그 저희가 얼마 전에 다뤘었던 콘크리트 유토피아 그 재난 이후에 모든 게 리셋돼서 새롭게 네네네, 예. 그렇죠. 혁명을 원하시는 거죠? 그렇죠. 오늘도 손 개발하고 가시는 거예요? 혁명해야 됩니다. 예. 아니 왜냐하면 이게 카피레프트 운동의 취지와 맞닿아 있는 거예요. 아니 그동안 네. 어, 지금 알람이 네. 예. 예. 이거 예. 어디서 뭐 전화 온 거 아닌가요? 네네네. 예. 예. 하지 말라고. 네.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듣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카피레프트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네네. 네. 아니 그래서 그동안 이제 열심히 개발도 하고 또 인기도 얻고 돈도 벌었으면은 그 정도면 됐다. 여기서부터 예, 여기서도 더 하면은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그쵸,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지금까지 한 걸 인정해 줄게. 하지만 지금부터는 싹 다 모든 권리 인정 안 해. 여기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각자 알아서 좀 만들어 봐. 그러면은 10년까지 10년 동안은 우리가 유예 기간 줄 테니까 10년 후에 결과물을 가지고 각자 또 특허 그때 심사해 가지고 딱 주고 저작권 인정해 주고 그때부터 다시 경쟁 시작. 이러면 뭔가 캄브리아기인가요? 그때 선캄브리아기 네.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때 그 백악기. 네. 해상 그 해양 그 동물이 네.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예. 뭔가 이렇게 더 긍정적이며 발전적인 결과를 낳지 않겠느냐라는 혼자만의 상상을 네. 갑자기 해봤습니다. 그 사피엔스 스튜디오에서는 손변님이 변호사가 아니라 혁명가 선수로 부르시고 아니 변호사로 안 부르셨어요. 네. 저 이거 하니까 생각나는 거 있어요. 이 저작권이 강해지면서 네. 부작용? 이런 표현은 좀 안 맞지만 제가 크리스마스를 진짜 좋아하는데 캐롤이 길에서 안 나와요. 뭐라요? 캐롤만 나오죠.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네네. 매한 최근 들어서 매해 나오는 게 크리스마스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 경기가 안 좋아요 이런 얘기 나오는데 거기에 근원적인 이유는 바깥에서 캐롤이 안 나와서 네. 네. 그건 조민 씨가 나이 먹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 그런가요? 네. 우리가 나이를 먹어서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닌가. 틀린 말은 아닌 거예요. 네. 어쨌든 캐롤 얘기는 항상 나오죠. 그러니까요. 네, 정말 항상 나오죠. 그런 게 안 나오니까 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네. 달릴까 말까가 나와야 되는데. 아 예. 제가 제 첫째 아이한테 네. 달릴까 말까를 가르쳐 줬거든요. 아. 되게 좋아해요. 아 그래요? 그게 꺾는 게 네. 요즘에도 통한다니까. 아 저는. 그 영구 영화 극장 가서 봤어요. 저 영구와 땡치를 극장 가서 봤어요. 네, 네. 우레메. 시작할 때 영구 없다를 이제 부르라고 시켜요. 아~ 그래서 그 네. 관객석에서 같이 합니다. 네, 한 번 더 시켜요. 목소리 작다고 한 번 더 하라고. 그럼 영구 없다 하고. 네. 네. 영구와 공룡 쭈쭈 이런 네. 애들도 나오고. 예, 네. 그랬었죠. 아니 근데 그 좀 전에 말씀하신 거랑 좀 약간의 관련이 있는 얘기인데 코로나 때문에. 꽤 힘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백신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미국의 그 거대 제약회사들이 사실은 그들이 특허를 가지고 있지만 네. 미국 정부에서 엄청나게 많이 지원을 해줬고 그 다음에 이걸 단시간에 전 세계에 퍼뜨려서 일종의 임상 테스트를 네. 하게 해줄 수 있었던 거거든요. 절차도 간소해졌어요. 네, 상당히. 네. 근데 그 혜택을 온전히 그 제약회사들만 누리는 게 옳으냐.
왜냐면 또 가격을 계속 올리고. 뭐 그런 측면에서는 한 번쯤은 논의해볼 만한 주제가 아닐까 싶어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었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제약회사들. 그렇겠죠. 백신 그 주사 예. 이름으로 불렀잖아요. 예. 파이자 예. 뭐 이런 애 불렀었잖아. 예. 아, 홍보도 많이 되고. 그렇죠. 네. 거의 뭐, 전 세계에서 이런 의약품 업계를 선도하는 회사로 다 각인됐죠, 완전히. 아마 모든 분들이 제약회사 별 관심 없다가 이 회사 이름은 다 기억하실 네. 테니까. 사실은 크지 않은 회사도 많아요. 예. 네. 네. 근데 이번에, 코비드 사태를 맞아가지고 홍보 제대로 했죠, 뭐. 생각해보면 그들이 얻은 수익이 오롯이 그들의 몫인가라고 물어보면 그렇게 생각하면 왠지 좀 약간 억울한 느낌이거든요. 왜냐하면 신약 개발하려고 하면은요 임상 시험하고 뭐 다 최종적으로 확인하는데 한 10년쯤 걸려요. 엄청 걸리죠. 근데 네. 정말 1년 정도 되는 시간 단기간에. 안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세계 여러 나라가 협조해줘서 일종의 임상 시험을 한 거니까. 야, 특히 그 임상 뭐 3상 할 때 돈도 많이 들지만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거기에서 중단되거나 뭐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허다하죠. 네. 예, 그런데 여러 가지 좀 편의를 좀 받은 거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회사가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기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기여해라 공헌해라 너희도 뭐 고마운 거 알아라 이런 게 사실 큰 의미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 주식회사고 그쵸. 특히나 이런 그 서구식 게다가 또 미국식 주식회사 개념이라면은 주주 이익만을 위한 회사거든요. 네. 오히려 사회공헌 하면은 그게 배임으로 소송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많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회사 분위기는. 지금까지 분위기로 봤을 때 우리가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이 저작권과 관련된 개념은 조금 더 계속해서 엄격해져 가고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빈익빈 부익부는 더 생길 것 같고 IP로 돈을 버는 시대라고 하는데 이것도 또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좀 이런 상황을 그 이유가 수익 창출이든 아니면 정말 이런 그 혁명가적인 마음이든 이런 새로운 누누TV가 또다시 나오지 않으리란 법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네. 네. 뭐 새로운 형태를 또 만들어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겠죠. 네. 뭐 꼭 이렇게 하는 게 아니더라도 다른 방식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일단 불법은 불법이니까 사실 새로운 누누TV가 예. 이미 나왔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백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로로든 뭔가 이런 그 정보를 빼내가지고 야 우리나라 지금 급해 우리 이거 그냥 우리가 입수한 대로 만들어서 한다 이렇게 실행을 해버릴 수도 있어요. 어떤 특정 사실상의 독재에 가까운 국가가 해버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뭐 생산 시설이나 설비나 이런 것도 갖춰야 되겠습니다만 네. 뭐 꼭 이런 TV 또는 뭐 스트리밍 영화 드라마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영역에서도 이런 저작권 관련해서 그냥 쓴다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뭐 어쨌든 어떻게 보면 가장 단시간에 특히나 한국에서는 우리 머릿속의 개념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저작권인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돈 주고 쓰면 바보 였다가 지금은 그거 불법이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게 약간 그것도 나는 돈 주고 쓰는데 너는 공짜로 써? 너 신고 이런 마음도 되게 커진 것 같아요. 왜냐면 억울하잖아요. 나만 돈 주고 쓰는데 뭐 저희도 예를 들어 뭔가 이 돈을 주고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 저작권과 관련된 걸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어느 곳에서 그냥 무시하고 쓰고 있다? 그럼 너무 억울하거든요. 그렇죠. 왜 우리만 돈 내? 너네도 똑같이 돈 내고 써야지 라는 생각을 요즘에는 좀 많이 하게 되는 거 싶은데 그러면 이제 좀 삭막해지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고 뭔가 서로가 서로를 감시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분위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수십 년에 걸쳐서 또는 수백 년에 걸쳐서 형성된 네. 이런 권리에 대한 보호가 더 희미해지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방향은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다만 그에 따른 부작용이 있다는 것도 좀 항상 좀 명심을 해야 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걸 조금 더 정확하게 사람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오늘도 뭐 저도 좀 헷갈리는 거 많이 여쭤보긴 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잘 알려줘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되게 어려워요. 복잡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학교에 있으니까 표절에 대해서 조금 더 알려드리면 많은 분들이 표절을 좀 오해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인용하면 표절이 아니다. 아, 각주에다가 뭐 출처를 밝히면 네네네. 출처 근데... 뭐 나무 위키 막 이런 거 써놓고 자, 요즘 심지어 요즘에 재판에도 네. 증거 나무 위키가 첨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어허. 네.
근데 이제 그 인용은 논문에서는 필수적입니다. 필수다. 왜냐하면 무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나만의 것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인용은 필수적인데 인용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누군가의 선행 연구를 읽고 그걸 내가 그대 나만의 방식으로 해석해서 써요. 그럼 거기에 출처를 달아야 돼요. 그게 아니고 직접 인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대로. 네. 그거는 따옴표를 반드시 써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찍어야 되고 누구의 몇 년 논문 몇 쪽이라고까지 써야 됩니다. 네. 근데 그 TV에 뉴스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출처 표시했으니까 표절이 아니다? 아니죠. 아, 그런 거 아니다. 그거 말고 그럼 예를 들어서 논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출처만 표시해 놓으면 이게 표절이 아닌가요? 그, 아니잖아요. 다 그냥 베껴온 것밖에 없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자기만의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처 표시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표절이 아니라고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나라는 아직 그 외국 사례에 비교하면 표절을 세게 보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요? 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해외 논문 읽다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몇 년도 퍼스널 커뮤니케이션 누구와? 오. 네. 퍼스널 커뮤니케이션 그냥 네네네. 와. 제가 다른 연구자와 그 논문 아이디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핵심 아이디어 중에 일부가 그 사람한테서 왔어요. 오. 그럼 그게 표시예요. 오. 그게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의무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 이야기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선택해서 쓰는 겁니까? 둘 다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 분야에 그래도 꽤 공신력 있는 연구자와 얘기를 했을 거고 동시에 그 전반적으로 학계에서 그런 걸 안 하면 내 평판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는 표절 확인할 때 그 몇 가지 표절 검사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거기에 기준이 그렇게 세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몇 퍼센트 아니면 아래쪽이면 표절이 아니다. 아니다. 몇 개 단어가 연속으로 나올 때만 뭐 체크가 되고 이런데 더 핵심적인 건 뭐냐면 진짜 내 걸로 만들어서 썼느냐 그 본인이 알거든요. 옛날에는 사실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뭐 논문 써주는 분들도 많았고 아, 대리로 대필 네 대필 네. 그런 뭐 업체도 있었고 그랬거든요. 업체가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인식이 바뀌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논문은 내가 열심히 고민해서 쓰는 거야. 라는 생각들이 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뭐 계속 빠져나가는 사람들만 생기죠. 이거는 여기서 몇 퍼센트 아래잖아요. 살짝만 아래. 네. 실제로 표절 그 검사하는 기계들을 피하는 방법. 이런 것도 알려주는 분들이 있어요.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방법이 있구나. 네. 유튜브에도 있습니다. 와. 자기 얼굴 내놓고 하는 거예요? 돈 받고 하는 거예요. 와. 아니, 근데 그럼 인용하고 이런데 돈이 들어가거나 그런 건 아니죠? 아니죠. 어. 조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하고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건데. 그냥. 네. 야, 근데 저도 논문 쓸 때 프로그램 돌려봤더니 표절률 퍼센트가 나오는 거예요. 나옵니다. 처음에 그 숫자를 보고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높게 나오지? 아, 왜 이게 표절률이, 아, 이게 뭐지 도대체? 아, 전 제가 썼거든요. 어, 예. 근데 표절률이 이렇게 높게 나와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고민을 했어요. 어, 예. 예. 왜 이렇게 높게 나올까? 그래서, 아, 저도 표절률을 이거를 수치를 떨어뜨리는 비법을 터득을 해서 앞으로 강의를 할 수도 있지 않겠네요. 아, 네. 결국엔 떨어뜨리신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예. 와. 아, 정말 그, 정말 이 숫자가 약간 좀 애매해요. 네, 그런 점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그 프로그램의 알고리즘이 네. 약간 좀 네, 허점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일단 데이터베이스도 되게 많아야 되고요. 네. 알고리즘도 훨씬 더 다듬어져야 되기 때문에 기계에만 의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한다기보다는 인식을 좀 바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그래서 표절 얘기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사실 요즘 뭐 하면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네, 많이 나와요. 논문 표절 그쵸, 이런 네, 거 뭐 네. 연예인서부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건 이제 실제로 열심히 연구하고 이런 거 하시는 분들한테는 계속 해가 되는 거잖아요. 쟤네들 그냥 다 그렇게 하나 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참 뭐 아주 잘 쓰고 자랑스러운 논문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좀 민망하지만 논문 쓰는 거 진짜 어렵거든요. 어렵죠. 엄청 진짜 예, 네, 아우 네. 진짜 힘들었어요. 아니 그거 자체가 굉장히 엄청난 하고 훌륭한 작업입니다.
아, 저렇게 하셨다는 거 자체. 저희 사무실 PC 아직도 그 파일이 남아있어요. 작업하시던 그 파일. 아, 생각만 해도 지금 다시 또 막 스트레스가 막 오네. 아, 정말. 제 인생에서 제일 힘들었던 기억 5개 중에 충분히 속합니다. 아, 너무 힘들었어요. 저희 아. 이렇게 그 어떤 창작을 하거나 새로운 걸 만들 때 이 표절이라거나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 불법적으로 이런 걸 하는 거는 근절돼야 하지만, 아까 저희가 했었던 얘기처럼 누군가가 너무 독점을 한다면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한번 다시 해볼 법하다. 어? 동의합니까? 그럼 저의 그 아까 제안에 대해서? 아, 너 그 표절을 낮추는 거야? 예, 예. 아니요. 예, 예. 아니 아까 그 선캄브리아기처럼. 아, 그 저작권 혁명이요? 네네, 혁명. 성캄브리아가 맞는지는 제가 잘 모르니까, 예, 예, 예. 다음 시간에, 예, 네. 다음 시간에 한 번, 네, 전문가가, 사피라이브에서. 네. 네. 그거는 저도 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요? 어. 네. 10년 동안 바짝. 예, 바짝 해서. 네. 어, 예. 왜냐면 저희도 뭐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네. 네. 다 남의 거 따다가 이제 그래. 그 돈 내고 쓰고 그래야 네. 되겠지. 아니, 서로가 내놓고 다 공유하자는 거죠. 네. 완벽하게. 완벽한 오픈소스. 야, 그러면 이거. 예. 네. CJ ENM도 좀 손해보는 겁니까? 손해 많이, 엄청, 있죠. 엄청난 어, 손해를. 네. 그럼요. 아, 괜히 말했네요. 네. 네. 죄송합니다. 그, 혹시 지금. 네. 저작권 혁명. 네, 혁명. 찬성하십니까? 어, 한번 생각해볼 만한 거라고 저도. 네. 교수님이 한번 생각해볼 만하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쓸데없다는 얘기거든요. 네.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된다. 이런, 어, 네, 이런 의미로. 저작권이. 어, 우리,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작용을 해야 되는데, 혹시 맞고 있다면. 아, 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거 아닐까요? 그럼요. 요즘 좀 그런 감이 네.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아니, 사실 이게. 너무 좀, 비싸지고. 또 법도 좀 이게 어려워요. 또 네. 특수한 분야이기도 하고, 오죽하면 변리사가 따로 있겠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게 계속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뭐 오늘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부정확한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실제로 저희 회사도 변리사 겸 변호사가 이 업무를 담당하고 저도 많이 물어보고 배웁니다 항상. 네. 그래도 너무 어려워가지고 낯서니까 계속 이 업무를 하지 않으면은 깜빡깜빡하고 잘 몰라요. 그 정도로 굉장히 좀 특수한 분야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네. 저희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불법을 조장하는 건 여러분 전혀 아닙니다. 아, 그럼요. 저작권 예. 침해시 그러면 진짜 막대한 손해를 입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어, 요거 저작권과 관련된 콘텐츠를 이용하시거나 사용을 하셔야 되고. 중간중간에 자막으로 경고 문구를 한번 좀 달아주셔야, 혼란을 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문구만 달아주면 되지 않을까요? 네. 그 저작권 혁명은 손수호 변호사 개인의 의견입니다. 네. 사피엔 스튜디오의 의견과는 하등 관계가 없습니다. 뭐 이런 거. 네. 네. 그렇습니다. 아, 누누티비 때문에 저희가 저작권 얘기를 좀 해봤는데 아마 여러분도 공감 가시는 부분이 좀 많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추후에 또 어떤 제2의 누누, 제3의 누누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류가 좋은 것을 공유하고 발전하는 방향으로 아, 네. 가야 되는 쪽은 뭐 조금 새로운 시선으로 이야기가 된 게 아닐까 네,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또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책 보내드리니까 여기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자, 사피라이브 오늘 저작권 그리고 누누TV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